카카오게임즈가 시총 2위가 됐습니다. 최근 뭐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코스닥에서도 그래도 카카오게임즈는 또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일아 기자가 좀 정리했죠. 네. 이렇게 지수가 힘을 못 내줄 때 강한 종목들은 더 그 빛을 발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 네. 그 카카오게임즈가 그런 상황인데 오늘 들어서도 4% 가까이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 달 새 40%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게 연중 기준으로 봤을 때도 80%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네. 이 카카오게임즈가 포함된 코스닥 디지털 콘텐츠 지수를 살펴보니까 연초에 1100선에서 현재까지 1600선까지 지수가 높여왔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카카오게임즈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7월 1일 하루 제외하고는 최근 들어서 연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기관도 최근 3일간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주목할 것은 셀트리온 제약을 어제 드디어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카카오게임즈가 차지했다는 건데요. 네. 이 종가 기준으로 카카오게임즈 시총이 어제 5조 9,93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5조 9,570억 원 정도여서 소폭 제친 거죠. 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분위기가 이 코스닥 2위 자리를 놓고 자리 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셀트리온, 레키로나 같은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기조가 있기 때문에 자리 싸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봤는데 오늘 좀 양 사이의 그런 주가 움직임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자리 굳히기에 오늘 들어갈 수 있을까의 여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 기준으로도 시가총액 6조 원을 결국 넘어선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 게임 업종은 코로나의 수혜 주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신작들이 나오면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상승 탄력을 받는데 일단은 뭐 보니까 오디인이 굉장히 네.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궁금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네. 컨앵커도 한번 해보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 네. 게임 얘기할 때마다 안 하신다고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확인을 또 해보는 그러니까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게 6월 말에 신작이 나왔거든요. 말씀해주신 모바일 신작 게임인데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라는 그러한 신작입니다. 근데 이게 흥행이 정말 그야말로 그대로 흥행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애플 매출 순위 1위를 하루 만에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지난 2일에도 NC소프트 리니지 M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구글 매출 순위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시 이후 하루 만에 70억 원을 벌어들였고 이틀 만에 15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벌어들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 리니지 M 시리즈를 넘어선 것뿐만이 아니라 애플과 구글 양대 마켓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한 것은 의미가 크다라는 게임 업계의 평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중국 그 외자 판호 발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게임주 전반에 미치면서 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코로나 지금 재확산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있죠.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외부 활동이 좀 줄어들면 언택트주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콘텐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출연하신 전문가께서 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더 심해지면 우리 네. 자녀분들, 학생들은 뭐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하고 이제 공감을 했는데 또 전날 보니까 네. 세나 테크놀로지 인수 소식이 있군요. 네. 네, 장 마감 후에 공시가 하나 떴어요. 카카오게임즈가 세나 테크놀로지 지분 54% 상당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진 건데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하면 레저나 스포츠, 웨어러블 기업입니다. 무선통신 기기나 스마트 헬멧 같은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작년 매출액이 1,110억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요. 당기순익도 10%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게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인 카카오 VX와의 그런 사업적인 연계성 때문에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의 모토가 일상의 게임화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서비스에 함께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카카오게임즈의 실적과 주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오딘이 출시됐으면 3분기는 더 아주 큰 실적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왠지 그럴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드는데요. 증권사에서도 비슷하게 그러한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이렇게 목표 주가로 제시됐던 그러한 기준들을 모두 넘어섰어요. 카카오게임즈가 거의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그러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또 어떻게 또 주가가 흘러갈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이베스트 투자 증권에서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2분기 실적치에 대해서는 컨센서스에 조금 못 미칠 것이다. 예상치에 못 미칠 것이라고 본 이유가 이번 신작에 대한 그런 마케팅 비용이 2분기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2분기는 조금 기대치보다 낮을 수 있는데 3분기부터 이런 신작에 대한 그런 부분이 기여할 것이다. 네. 그래서 3분기부터 조금 더 피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았고요. 또 이 오딘뿐만이 아니라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출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해두면서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들어가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카카오게임즈가 성장한 배경에 있어서는 이런 자체 개발한 게임이 아니라 외부 국내외 그런 외부 개발사의 그런 게임을 가지고 퍼블리싱하는 이것을 출시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성장 힘을 발휘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퍼블리싱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 그럼 수익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자체 IP를 활용한 자체 개발 역량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언급도 있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